수 있는 팁은 적어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요즘 유학생 아이들아 유튜버다 방송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그때 대학교 그때 수혁이 수혁이죠 그 아직 좀 더 있었지 그러니 한국말 왜 기어들어 와가지고 유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비단 브라질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쵸, 좋은 예. 뭐 유럽에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혼자서 이겨내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 나이도 또 많을 때 우리가 막 즐기러 가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어릴 때 학생 때 네.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유학을 가는 거라 학생들 유학하시는 것만 너무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티아오킴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유학 생활을 직접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 몇 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유학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담 이런 것도 네.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거의 학부모님들, 지도자분들 많이 보실 건데 네네. 혼자서 그 생활을 해본 사람들의 경험. 이제 지금 아까 막 혼자서 울기도 하고 네, 그러셨다고 맞아요. 했는데 그러면 유학을 해서 나한테 좀 이루었던 점, 좋았던 점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정말 못 느꼈는데 한국을 돌아와서 이제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선수 생활을 이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도 많은 걸 생각했을 때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도움이 된 부분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단 자립심은 최고로 많이 생기고 네, 생활력도 엄청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힘든 걸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때 많이 한국에서도 힘들 때 그때를 좀 떠올리면 그때만큼 힘드냐 약간 그치. 이런 것도 있죠. 왜냐면 그때는 진짜 김치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네. 네. 아니 진짜 그때는 왜냐면 김치가 귀하니까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에서는. 네 그리고 못 보내줘요 음식을. 사와야 되거나 뭔가 이제 좀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는 한인분들이 막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막 다 걸려요. 음식이 다 걸리면 다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공항에서. 네. 김치 하나로도 진짜 행복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쨌든 김치는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그냥 그쵸. 무조건 밥상 이런 거 생각하면 일단은 그런 자립심이나 생활력도 엄청 큰 것 같고 일단 언어적인 부분. 네 선수로서는 제가 완벽하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포르투갈어라는 거를 조금 언어적인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가끔 이제 브라질 친구들하고 통화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은 언젠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야가 좀 많이 좀 넓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선택의 폭도 좀 넓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좀 물론 한국에 더 위대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 외국 문화를 좀 그렇죠. 접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좀 겸하고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은 좀 더 그런 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태혁님도 지금 나이가 20대 거의 중후반 정도 되셨는데 그 나이 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렸을 때 사실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서적으로 빨리 독립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제 부모님한테 다 지원을 받고 이랬었던 형태에서 빨리 좀 벗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빨리 벗어나 있고 혼자 자립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해외에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축구와 좀 병행 이렇게 결합을 좀 시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빨리 생겼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우리 태호킴이 더 빨리 이 유튜브라는 이 세계에 또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지 않았었을까 내가 그동안에 했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그리고 시도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 친구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 그런 건 아니야. 또 유학 갔다 와서 또 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은 생각. 저는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해갖고, 태호킴이. 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점은 좀 안 좋더라.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한두 가지 정도 있으면? 일단, 제일 컸던 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색안경을 낀다? 네, 모든 한국 팀에서. 한국 팀에서 어떤 네, 식으로 편견.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브라질은 원체 유학 시스템이나 유학이 되게 제일 제가 봤을 땐 제일 유학이 활발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거는 유튜브니까
유학은 약간 개나 소나 갔다 오는 거다. 이런 편견이 색안경에 진짜 껴있고, 그리고 브라질 갔다 오면은 브라질 자체가 막 드리블의 나라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드리블, 기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는 원래 경기장에서는 패스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데 조금만 드리블 하면은 바로 아, 얘 브라질 유학 갔다 와서 드리블 이렇게 한다. 약간 이런 거. 편견이. 유학 갔다 온 애들은 별거 아니다. 한국에서 못하니까 유학을 갔다 온다는 그런 편견과 색안경이 굉장히 많았고, 베네핏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업적을 대단하게 이루고 오지 않는 이상은, 뭐, 만약에 진짜 뭐, 이강인 선수처럼 뉴스부터 시작해서 프로 계약을 했는데, 프로에서 잘 조금 이제 경기력이 저하돼서 K리그로 돌아오면 당연히 다 박수반수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그런 업적을 이루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 뭐, 환경이 좋아서 유학 갔다 온 친구. 뭐 돈 많아서 유학 가서 그렇죠, 네. 실패하고 돌아온 케이스라고 그런 케이스고 절대 잘한다고 안 보고 네. 근데 그런 게 적어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요즘 다 저희끼리 이제 하는 말인데 막 이강인 만들기 막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우 이강인 선수 만들기 뭐 손흥민 그러니까 무조건 모토를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니까 너무 섣불리 유학기를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유학을 가야 성공한다 약간 막 그런 거 어릴 때부터 그냥 아예 외국에서 해야 된다 그쵸? 약간 이런데 저는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력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서 조금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학연? 저는 근데 한국에서 그래도 학교를 나오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통하고 또 좀 덜 덜한 거지. 네, 덜하고 그때 당시에 업적 그래도 제가 그때 초중고 때 못했던 게 아니니까 그때 개구나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 색안경을 벗어주셨는데 그래도 좀 그때 좀 잘해서 네, 잘해놓고 갔으니까 잘해서 네, 갔으니까 네, 근데 잘했더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때도 기억이 없고 그냥 유학 갔다가 어디 뭐 테스트 생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지금 지도자들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그런 해외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지도자분들이 있으신 거고, 전혀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을 안 해보셨다든가 하면, 국내에서 뭐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학교 나왔어, 네, 맞아요. 학교의 어떤 팀의 레벨로 그 선수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편견들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제 태호킴 같은 경우에는 나온 학교들을 본 거지. 근데 대신고등학교까지 갔어. 명문 학교를 그래도 입학하고 있다가 뭐 브라질을 갔다 왔구나. 그리고 그때 이 선수를 주목했었던 뭐 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변을 좀 해주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나마 국내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대화도 통하고 하니까 조금 뭐 소원하지 않나. 저는 그 당시에 그리고 실력에 대해서는 자부했기 때문에 좀 독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고 자신감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선수 생활 이제 그만두기 전까지는 또래랑 했을 때 저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색안경을 꼈어도 보여주면 된다 이게 있었는데 실력적인 부분은 많이 보여줬는데 또 한국의 문화, 한국의 팀 지도자들 생각하는 것도 못 따라줘서 저는 경기를 출전을 거의 못했죠. 성인 때는 네, 거의 또 후보 생활을 했고 그건 뭐 네. 성공적인 유학의 기준을 선수로서만 두면은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좀 실망감이나 이런 게 아마 많을 수 있어요. 선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 거기서 유학생활 하면서 힘들었을 때 그게 아이한테 정신 어린 나이에 정신적으로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나이 때 갔으니까 진짜 이학력을 받친다. 만약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그런 경험을 받는다면 인종 차별이라든지 그럼 그 아이들이 과연 더 열리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외국에 대한 문화를 안 좋게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구 유학은 일반 유학이랑 다르게 이 유대관계, 인간관계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그 축구 실력으로도 또 인종차별을 당해버리니까 되게 안 좋은 부분이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두세 가지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만 다니는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처받을 리는 뭐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이 축구장 그리고 살을 부대끼고 같이 뭐 팀을 움직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은 제일 줄 수 있는 팁은 외국에 있으면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라는 게
저는 쓰는 거나 일지 이런 거, 일지 쓰고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분명히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을 거예요. 목표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뭐 국가대표 이런 목표 말고 그냥 그 지내는 시간 동안 자기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일단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게 이제 축구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익히는데도 분명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만 잘해서 그 나라에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나라의 그런 뭐 식습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면은 저처럼 만약에 선수가 만약에 못 되더라도 그 외에 할 수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게 일단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 뻔한 말인데 그냥 후회 없이 본인의 역량, 본인이 생각하는 그 한계치까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훈련이든 진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라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면 진짜 무조건 후회합니다. 한국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후회로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가지고 유학생 아이들아 일단은 축구 유학을 갔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뭐 축구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축구는 기본적으로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라 했고, 그 친구들도 분명 사람이라서 진정성을 봐요. 분명히. 근데 못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핑계대면서 놀 건 다 놀고, 그 나라의 문화는 즐긴다는 식으로 놀고, 못하는데 노력 안 하는 모습은 어느 나라 선수들, 인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일단은 이겨내려면 자기가 못하, 실력이 이 친구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노력하는 모습 을 겉보기가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저는 도끼를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진짜 운동량을 많이 늘렸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노력이나 그 훈련량에서 자신감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문화 적응이나 이런 것도 더 금방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너무 유럽이나 남미에서 무시를 많이 당하고 인종차별을 많이 당해서 약한 모습을 최대한 안 보이려 했고, 진짜 다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아파도 뛰었어요. 지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파도 그 운동장에 안 나오는 순간 아이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게 유학생이니까 어떻게든 감독 눈에 한번 어떻게든 이 마인드로 했는데, 강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더 좀 더 굳게 먹고, 되게 동감하시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절대 혼자가 되지 마세요. 진짜로 그 아까 말했듯이 문화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다는 게 뭐냐면, 그 현지인 친구들하고 많이,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유지하면은 절대 그 우물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진짜 못 벗어나니까 절대 혼자가 되지 마시고, 혼자 갔을 때 가시더라도 자꾸 비비려고 하고,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친구들하고 더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아 이게 뭐 좀 답이 없어가지고 이제 울지는 마라. 네. 너무 울면 마음 아프다 형이. 그때 태양 호피만 한 마디 하실까요? 야 이거 무슨 예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이게 오그라드는데. 아 이런 거 못하는데. 그래서 야, 유튜버다, 방송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 그때 티아오 킴, 그때 수혁이죠. 수혁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때 너가 그렇게 버텨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브라질 좀 더 있었지 그랬니? 한국을 왜 기어들어 와가지고 선택을 좀 어려서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 과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영화처럼 한국에 들어오지 마려. 들어오지 마려. 어쨌든 뭐 타지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고 너한테 고맙다. 그 경험으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것 같으니 좋은 경험이 되어줘서 고맙다. 17살의 수혁아 이렇게 봤습니다.